오늘 본문 시편 36편입니다. 제목은 네음 패샤 죄가 이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이 저물고 밝아서 일곱 날을 지내고 다시 주일 아침입니다. 주일을 세우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먼지 구름 안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저희들을 부르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온전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또한 찬송하나이다.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하고 아버지께서 지으시고 살아 역사하시며 섭리하시는 아버지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확고한 말씀의 진리를 주장하며 선포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배우게 하시고 깨달아 서로 나누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36편 이렇게 우리가 영청으로 잘 섬겼습니다. 근데 36편이 어떤 시인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이것저것이 같이 어우러져 있어요. 일단 지혜시가 나타나고요. 지혜, 그리고 또 개인적인 탄식이 들어간 애가 이게 어우러지고 또 기도까지 합쳐지는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혜시 내지는 뭐 탄식시 이렇게 되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딱 구분이 돼 있어요. 이게 12절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 애가조의 지혜시. 아, 이게 애가조의 지혜시 하면 되겠네요, 진짜. 예. 그래서 악한 자들의 행위를 이렇다라고 이제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한 탄식이 있겠고요. 그러니까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하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서 9절 중간 부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우리가 이제 헤세드라고 하는 인애라고 하는 건데 번역은 인자하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자하심에 대한 찬송, 그 인자하심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가 나눠보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리고 10절에서 12절 마지막 부분이 요 기도예요. 그래서 인자와 공의와 보호하심을 우리가 간구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넘어갈 텐데 일단 우리가 주회를 좀 먼저 하고요. 그래서 앞에 좀 나오는 내용들이 특히 이제 히브리어 단어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볼 텐데 오늘 제목이 네음 패샤였어요. 네음은 이제 사실 그제 발음이 맞는 발음입니다. 네음 하면 조금 강한 발음이에요. 네음이 뭐냐면은 이게 선지자적인 특수 용어예요. 그렇죠. 물론 뭐 선포하다 이런 말도 그냥 한간에서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회중들에게 선포한다. 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 용어인데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주어가 누구예요? 패샤가 주어예요. 패샤가 선포하기를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죄가 이르기를. 아, 그러니까 패샤가 죄죠. 그래서 이제 패샤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 텐데 원래 히브리어 단어에서는 죄에 해당하고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죄로 번역하는 단어는 이제 세 가지로 봅니다. 그래서 하타가 있고요, 핫다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페샤가 있고요, 아본 있어요. 여기서 일반적으로 하타 그러면은 그냥 보통 전반적인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뭐 글쎄 숫자로 얘기하긴 좀 그런데 100이라고 하는 걸 세우셨는데 99. 이것도 죄죠. 미치지 못했잖아요. 뭐, 3, 4, 50, 이런 거.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하는 거. 이걸 일반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어긋나 버리는 거. 마찬가지죠. 마이너스로 갔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거 핫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헬라어 번역이 하마라티아가 돼요. 그래서 이 관역에서 벗어난 거니까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한 거.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핫다예요. 그리고 페샤, 아본은, 아본 먼저 말씀드려요. 오늘 페샤가 제목이니까. 아본은, 어떤 거니까, 이미 어떤 것이라고 결정이 된거 있어요. 율법. 그렇죠? 그리고, 다들 지키기로 한게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보통 법. 이런 거. 위법. 법을 어긴 거. 이거 아본이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하다나 아본이나 페샤나 다 죄이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호환될 수 있는, 그러니까 바꿔 쓸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회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하나님 뜻에 맞는 건 또 아닐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잖아요. 물론 악법은 악법이지만, 예.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을 호환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좀 의미적으로 미세한 차이를 보자면 그렇다 하는 거고요. 오늘 이제 패샤. 패샤는 뭐냐면은, 이게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A라는 사람의 건데, B가 옛날에는 내 거였어. 하고 주장하는 거. 그렇죠? 그 어느 순간에는 또, 그런데 또 완전히 자기 것도 아닌데, 내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뺏으려고. 독도는 우리 땅. 바로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 거라고 그러고 저들은 지들 거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소유권에 대한 분쟁. 이거 패시아예요. 그런데 이게 왜 죄라고 그러냐 하면은, 지거 아닌 것을,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특히 나라에 있어서 국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왕이 있잖아요. 왕에 대해서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 뭐라 그래요? 반역!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이 편만하게 세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그렇죠? 창조주세요. 창조하셨다고요. 그리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를 인정하지 않냐고, 그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거, 이거 패시아입니다. 이거 반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 문제, 이거 좀 나중에, 오늘 제목에 이거니까 오늘 좀 많이 깊이 좀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충 이제 이런 것을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한 줄 내려가면 할라크 동사가 있는데, 크 동사예요. 할라크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아첨하다는 거예요. 아부하다. 사실은 그게 아닌데, 대단히 좋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이, 우리가 희필형으로 써서 사역형이라고 그래요. 뭐뭐 시키다. 그러니까 아부시키다라는 말이 뜻으로 되면, 아부시키다? 뭘까요? 그런데 이거는 좀 안 좋은 거예요. 뭐가 났어? 딱 튀어올랐어. 이거 두드려가지고 평평하게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게 자기의 죄가 있어요. 분명히 자기가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 괜찮은 거야. 뭐 다들 그래. 뭐 옆집 사람도 그러고 뒷집 사람도 그러고 다들 이렇게 살아. 뭐 이런 식으로 평평하게 만들어서 물에 물탄 듯?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없는 듯이 만드는 거. 이거 할라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자랑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으니까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2절의 얘기는 자기 눈에는 죄책이 드러나거나 내가 볼 때는 괜찮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이걸 좀 했다고 해서 누가 이렇게 질책할 사람도 없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거 이야기를 자랑한다 이렇게 번역이 돼서 조금 여러분 금방 뜻을 알아보시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그냥 단어적인 얘기인데,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있어요? 하늘나라?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그러니까 죽지 않았을 때라도 로켓을 타고서 우주로 나가서 뭐 북극성을 향하다가 15도를 틀어서 가면 거기가 하늘나라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하늘나라 그런 겁니까? 그래서 하늘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하늘이 뭐예요? 어떤 실체가 있어요? 우리가 하늘을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고 소유할 수가 있고 뭐 그런 거 같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늘이 뭐냐라고 하는 물리적인 개념을 생각해보면, 하늘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경계나 한계가 없는 어떤 거, 하늘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거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가 있을 때 하늘이 어디 있어요? 위에 있죠. 지구의 중력장의 반대 방향으로 있는 게 하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경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있다는 건 알아요. 있어요. 하늘이 있잖아요. 있지. 근데 거기. 그러니까 이 온 세상을 포괄하는 것이, 품고 있는 것이 하늘나라.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공중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공중은 뭐예요? 저 위에 올라가 있는 게 공중?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중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하늘은 이제 히브리어 샤마임, 그거 아시죠? 뭐 다 샤마임. 그쵸?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하샤마임,
하아랫지 이렇게 되는 거, 우하아랫지 이렇게 되는 그 바로 그때 샤마임 나왔어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일을 할 때, 그때는 그 샤마임이에요. 오늘 그 공중이란 말은 오늘 샤마임도 나오고 그 이 말도 나옵니다. 샤크예요. 비슷해요?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샤크예요. 샤크는 공중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이게 먼지가 있으면 층이 있어요. 그쵸? 먼지가 막 일어났어. 그런데 저 위까지 올라가도 먼지가 있진 않잖아요. 예? 예. 모래바람이 막 불었어. 모래 폭풍이 와도 그 위로 올라가면 아니잖아요. 이게 먼지 층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층이 있어서 먼지 덩어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엄청난 영역이 먼지로 가득 찼는데 먼지 구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간에 먼지가 가득 차서 있는 거, 그런 것을 우리가 샤크라고 하는데 공중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공중에 사실 먼지들이 있죠. 우리가 지금 스모그가 있고 뭐 대기 오염 바로 그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걸 번역할 때 성경에서 구름으로 번역해요. 그리고 그 공중 오늘처럼 이렇게 번역하고 또 이게 약간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데 궁창이라고 번역을 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인자가 이제 하늘에 가득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그리고 진실하심이 공중에 차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오늘 인자라고 하는 건 인애, 헤세드 얘기하는 겁니다. 그쵸? 변하지 않고 무궁하고 불변하며 무한하신 하나님의 돌보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맞게 돌보시는 그 사랑, 인애, 헤세드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이 하늘에, 공중에 편만하게 역사한다 하는 이야기인데, 왜 궁창이란 말을 제가 잠깐 멈칫했냐면은, 창세기 1장 6절 보면, 거기에도 궁창이란 말이 나와요. 물과 물을 나누셔서, 궁창 위에 물, 궁창 아래 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 궁창하고 이게 공중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에다 이건 다른 말입니다. 라키아. 라키아가 궁창이란 말로 번역된 게 창세기 1장 6절에서 라키아예요. 이거는 판이에요. 판. 판인데 좀 둥그런 판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서 우리가 도움 같다고, 도움이라고 그러잖아요. 도움. 도움. 그래서 이런 판이 있어요. 그래서 궁창 위에 물, 궁창 아래에 물 이렇게 나누셨다 할 땐 그건 좀 다른 라키아란 말이고,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좀 헷갈리게 궁창이라고 번역하는 것도 샤크가 궁창으로 번역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만 더 할게요. 오늘 여기서 보면 복락의 강물, 여기서 번역 좋습니다. 왜 복락? 이제 우리가 이제 한자만 우리 학생들이 잘하면 이게 문제가 없는데, 이게 낙자는 기쁠 낙자예요. 복은 복 있다, 행복. 그러니까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강물, 그렇게 복락의 강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는 에덴 아니고 예덴입니다. 예덴인데 그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강물을 마시게 하셨다. 아, 이런 이야기 여러분 들으시면 되겠어요. 한자말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주에는 다 드렸으니까 제가 이제 지금 쭉 풀어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좀 메모를 해셔가지고, 성경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몽땅 그, 알렛베이, 김블달렛 헤이에서 시작해갖고, 강변화 동사, 뭐 약변화 동사 하면서 해가지고, 그렇게 배워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나올 때마다 그때 메모해 두셔고, 그래서 이제 자꾸 보시면, 성경에서 이제 보통 제가 한번 설교할 때마다 한 네다섯 개씩 하잖아요. 그래서 이쯤 모으면 1년이면 거의 한 250개 내 300개 정도, 어떤 아이템들이 생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성경을 좀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시기 바라고,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고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회에서 내용이 뭐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나눈다. 우리가 이제 교회로서 모여서 하는 일이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막 풀어놓다가 다시 좀 이렇게 주워 모았는데, 네음 페샤, 그게 네음이 선포하다, 그리고 페샤, 죄인데 이거는 반역에 해당하는 죄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그 페샤가 합당하지 않는, 그러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으니까.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 내 것이 아닌데 내 거라고 주장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우리가 사실 죄 짓는 거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의를 세우시고 공의에 맞춰서 살아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아니에요. 전 제 마음대로 합니다. 제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 패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결국은 뭐냐면 창조의 부정.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아니에요. 원래부터 있었어요. 원래 그런 겁니다. 자연. 제가 제일 저는 사실 자연과학자는 맞아요. 그런데 제일 싫어한다는 말을 탁 하려다 보니까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사실 제일 좋아해서 이거 전공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창조의 부정, 그리고 그 조물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 인정하지 않는 거, 그렇죠. 그거 패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어떤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침해하는 거. 그러니까 반역이에요. 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패샤가 그렇게 반역을 하면서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 눈앞에 나한테는 뭐 그런 게 적용이 안 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나는 없어 하는 거죠. 이래서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다가 너무 갑자기 풀어놓는 것 같아서 이제 나중으로 미뤘는데 바로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뭐라 그래요? 뱀이 와서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선악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과 아니에요. 선악과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알게 하는 자기가 분별하는 자기가 판단해서 이건 선하고 이건 악해라고 결정하는 바로 인간들의 어떤 정서 내지는 의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이성과 생각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제껴놓고 내가 그 자리에서 선악을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그게 반역이 되는 겁니다. 내가 먹지도 않은 사과 가지고 왜 나를 죄인이라고 그래? 원죄가 그런 거예요. 그래요? 사과 갖고 따지지 마세요. 이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자기 판단에 의해서 세상을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평을 갖는 것까지 선악과의 범죄입니다. 원죄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결단해서 그렇게 해결을 하는데 거기가 어떻게 구원이 있을 수가? 자기 구원은 없어요, 세상에는. 네, 그겁니다. 네, 그래서 선악에 대한 이 불법적인 소유권 주장한 거, 그거 패샤이고 원죄에 해당하는 건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 하면서 뭐라 그래? 이거 상관없어. 왜? 내가 결정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죄악이 드러나지 않고 자기는 그것에 의해서 미움까지도, 미움은 가벼운 거죠. 처벌도 안 받는다라고 결정해버리는 것이 네음 패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이 뭘 합니까? 입에는 뭐가 있어요? 죄악과 속임수. 맨 거짓말 안 해요. 아니에요? 아닌가? 선한 말도 가끔 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래요. 그런데 뭘 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지혜와 선행을 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저 선하게 사는데? 선하게 사시죠. 그건 당신 생각이야. 무슨 얘기냐면요. 일단 지혜를 그쳤다고 하는 게 내가 공부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 지혜의 근본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이 모든 지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맞게 할 수 있는 어떤 지식적인 거, 행동적인 거, 의지적인 거, 이거 지혜입니다. 그거 안 한다는, 하나님에 맞게 하나님의 공의를 찾지 않는다는 거, 이거 지혜를 그친 겁니다.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냥 무슨 어떤 그 공부를 안 했다 이거 하면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물론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또 그렇게 저는 주장하고 오늘 또 말씀 나누면 그렇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아, 선행을 그쳤다.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하시고 뭐라고 했어요? 토브. 선하다. 그 보시기에 심이 좋으셨다는 게 토브예요. 근데 여기 야토브 하지를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그 동사가 야토브예요. 그래서 토브 하지를 안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토부를 망가뜨리는 창조에 역행하고 질서를 파괴하는 거 한다는 겁니다. 그거 악행이에요. 그러고도 뭐라 그래? 계속 그것만 해요. 입에는 거짓과 속임수, 행동은 모두가 악행. 토부를 망가뜨리는 거. 그러고서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뭐
누우면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고 누워서 잘 때도 항상 죄질 생각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예요? 스스로 악한 길에 쓰고 스스로 누가 끌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누가 그래서 그랬다. 옆 사람이 그래서 그랬다. 제가 커닝하니까 나도 뒤집세라. 나만 불이익을 받으니까 그 불이익 안 받을까봐 나도 커닝을 했다. 이런 식의 주장들을 하는 거예요. 예. 요새 시험 때라 가끔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또 뭐합니까? 서슴치 않고 악을 행하면 멈춘 일이 없어요. 그냥 당연한 것으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이에요. 왜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위를 그치고 선행을 그치고 했으니까 악을 그럼 남는 게 뭐 있겠어요? 악을 꾀하고 악을 행하는 거밖에 안 남지. 그래서 결국은 이게 왜 그렇게 됩니까?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고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제일 중심이 되지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이 옆에 친구가 중심이 되고 난 그를 위해서 살아간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있어요? 없잖아. 아무도 없잖아. 예, 그런 거예요. 예. 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이익을 추구해요. 자기 이익만 추구해요. 그리고 요새 제가 좀 이런 거 좀 관찰을 했는데 불이익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손해보는 거에 대해서. 하나라도 안 잃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참음이 없어요. 그렇게 돼 가요. 점점점 사탄 마귀가 그런 식으로 세상을 엮어갑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해야 됩니다. 왜? 사탄이 중립적이지 않아요. 뭐 타협이 없다고요. 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됐어? 타인을 압제했어. 왜? 내 이익을 챙기고 내가 손해를 안 보려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자기 스스로도 압제를 합니다. 그리고 못 살겠다 이거죠. 자,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데서 우리가 그걸 제가 뭐라고 해요? 먼지 구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자, 그 얘기인데 하나님이 그냥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지으신 세상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는데 이렇게 타락하고 참 먼지 구덩이로가 다시 됐는데 이 구덩이를 그냥 두시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이 헤세드입니다. 그것이 인애라고 우리는 번역을 한 단어 헤세드고 그것이 어디에? 하늘에. 아까 경계나 한계가 없다. 무한까지 진실하신 공중에 그 사이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산들과 같고 산을 보세요. 불변하잖아요. 어디나 편만하게 차고 채워져 있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법적인 거 하나님의 공에 맞지 않는 거 바로 잡으시는 거 그게 뭡니까? 심판. 심판이요. 내가 뭘 잘못했어. 그 처벌하시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잘못하지 마세요. 처벌하시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를 세우시는 것이 심판입니다. 네. 그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이 바다와 같다. 편만하게 물이 들어오면 안 채우는 곳이 없습니다. 네, 그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이제 사람과 짐승이라고. 저기서 이 단어를 가지고 상당히 많이 베헤마가 왜 나왔을까? 이 씨는 알겠는데. 근데 그냥 뭐 세상에 살아있는 거 뭐겠어요? 사람 지금 다 식물도 있지만. 네. 동물적인 건 두 가지예요. 모든 것에 당신이 지으신 모든 것에 섭리로서 역사하셔서 구해주신다 하는 거죠. 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섭리가 편만하게 이루어지는 곳 어딥니까? 하나님 나라. 그 얘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주장하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자, 그 우리 주님에 관한 이야기 조금 하겠는데 그보다 먼저 안에 앞에서 여기에 인자가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참 우리들에겐 보배로운 겁니다. 그리고 주의 그늘 아래 우리가 피해요. 어디로? 교회로. 주의 그늘 교회예요. 잊지 마세요. 그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이거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데 뭐부터 시작하죠? 구원. 구원의 뭐 8단계, 9단계, 뭐 10단계 이렇게 하는데 부르심. 우리가 먼지 구덩이 속에서 먼지 구름 아래 호흡도 숨에 칵칵 막히면서 초킹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부르셨어.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믿게 됐죠. 회개하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화시키시고, 우리가 그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그 지키게 견인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바로 그 구원, 그것이 우리는 어떻게 이겼어요? 주님의 집에서 살찐 것으로 풍족하고 주의 복락에 강물을 마시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이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교회의 지체가 된 것이 바로 살찐 것으로 배부르고 복락의 강물을 마시는 바로 그 은혜라는 겁니다. 이제 돌아와서 우리 주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제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바로 그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게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살찐 것으로 배부르고 복락의 강물을 마시는 바로 그거. 교회의 지체로 섬기는 거. 그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주님에 대한 이야기 오늘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서 뭔지 생각이 나세요? 어느 구절일까요? 그거 나서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잠언서문이라고도 하고 솔름 프롤로그라고도 하고 어떤 뭐 그렇게 부르죠 사실은. 예, 그렇게 하고 킹덤 프롤로그 왕국선언이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태초에 말씀이 제가 지금 저기 에나르케 에노르고 솔에다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나왔죠? 어디? 네. 생명의 원천,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우리다. 요한복음 1장에서 시작하는 그 복음에 대한 서막, 내지는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시고, 심판의 주이시고, 구원의 주이시고, 그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 마무리 줘야 되는데, 마지막 회에 가보면 이런 것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적들이 마귀가 저한테 못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인데, 우리 항상 하는 기도니까 그거 전에 바로 직전에 어떤 게 있냐면은, 주를 아는 자에게 인애를 베푸시기를 그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베푸시고 인애를 베푸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님의 공의를 세우소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암과 그 마음이 정직하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조금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자에게 인애 베푸시기를 계속 해달라는 게 기도예요. 뭘 알아요? 주님의 지혜를. 그렇죠. 주를 아는 자. 뭡니까? 말씀. 말씀이에요. 물론 아까 태초에 계신 말씀, 그리고 우리가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 받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제가 처음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 여기 이것은 깨달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깨달음을 뭐 교시로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냐? 알려고. 왜냐? 기독교의 계시는 이 계시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뭘 만들어낸 게 아니라 우리에게 드러나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서 믿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렇다면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인데 그 계시는 내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거예요. 계시는 외부에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해서 야, 세상은 이런 것이다라고 결정을 한그 사원학과의 범죄라고요, 그게. 그래서 초종파들 다 정죄할 수 있는 겁니다. 전 악연하겠습니다만은. 그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고 계시는 외부에서 주어진다. 우리가 하는 것은 열심히 공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그 고백 위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 나누는 거 그냥 흘려 드내보내지 마시고 노트하시고 외시고 하면서 말씀 성기라고 하는 겁니다. 안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자료, 뭐 우리 보급품, 무기 있어요. 뭐 있어? 성경. 그리고 요리문답. 왜 교리들 무시하세요? 아, 지식적인 건난 몰라도 돼. 나는 영적으로 충만해서 지식은 급이 낮아. 천만의 말씀이다.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영적이 돼요? 그래서 교리적인 거, 신학을 하라는 얘기까지는 아니에요. 신학적인 거, 여러분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 나누는 거, 보통 우리는 설교라고 하지만 저는 그냥 묶어서 그냥 말씀이라고 합니다. 왜? 말씀의 종으로서 섬기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잘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다 보면은 우리가 주석도 보고 또 주석을 제가 현재 주석 봐서 중요한 것들 이렇게 강의 노트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강의하듯이 합니다.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왜? 은혜가 안 된다. 왜? 뭐 교회 목사님처럼 재미있게 좀 해주시면 안 되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원어적인 거 우리가 사모합니다. 왜? 정확하게 조금이라도 온전하게 알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애가 사랑하심이 무한하고 무궁하며 불변하신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계속해 주시길 우리는 하나님께 요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생으로 아무것도 모르면서 난 몰라도 돼.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다음에 말씀드리는 거 마음이 정직한 자, 마음이 정직한 자, 마음이 정직한 자. 하나님의 공의로 채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알게 자기가 채울 수 있어요? 다 자기 것밖에 없는데, 자기 중심이 돼서 내가 옳은 게 선이고, 내가 싫은 게 악이 되는 세상에서 어떻게 자기가 혼자 스스로, 그러니까, 그런 분들 한 1년에 한 분씩은 뵙는 것 같아요. 나는 교회 안 다녀도 돼. 이미 자기는 선하고, 나는 천당은 내가 맡아놨어. 그런 거 아닙니다. 왜? 누구에겐가 이 빛을 보여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타산지석, 뭐 어려운 말을 좀, 어렵지도 않은 말을 좀 쓰자면. 그래서 교회의 지체로서 섬기는 가운데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마음이 정직함이 올바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의 공의를 우리가 찾아서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지 맘대로 하는 걸 공의라고 그러고 자기 맘대로 그걸 정의라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 그것이 우리가 두 가지 암과 정직 어떻게 해갈 것인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까지도 얘기한 2, 3세기, 물론 이게 점진적으로 좀 다른 뜻을 갖기 가져왔긴 해요. 하지만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정직함이 무엇인지 서로 세워주는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들이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나누겠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이 온누리에 가득하고 아버지의 작정이 온전하게 그대로 이루어지나이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빛 안에서 저희가 아버지의 빛을 보으니 주님을 아는 지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 또한 정직하게 세워 주시옵기를 구하나이다. 태초에 계신 말씀으로 생명의 원천이 되시며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며 꺼지지 아니하는 빛을 비추시어 어둠 속에 갇힌 저희들에게
아버지 나라의 진리를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송하오니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장하시어 온전하고 완전하게 나누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짐을 지는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주님이 몸이 되는 교회의 지체들을 모아 온전하게 하시고 사탄의 도전과 시련을 파쇄하며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